어떻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가수 하시려고요? 이거 노하우인데. 네, 김학래 씨가 최근에 노래에 재미를 좀 붙이셨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게 뭘, 그러니까 테이프 틀어놓고 맞춰보고. 근데 옆에서 코치해 주시는 분이 잘 그 표현을 해주셔야 이게 가능한 거 아니에요? 조영구 오빠가 전화 와서 예. 주경아 나 꿈이 가수인데 어떻게 하면 노래를 좀 가르쳐 줄 수 있겠니? 강문경하고 저한테 노래예요? 오빠는 안 돼, 내가 그래서 왜냐면 이미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가수인데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예, 이 톤을 올려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뭐 막 이렇게 얘기하면 조영구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 주파수가 내 주파수가 거기에 딱 올라가 있기 때문에 노래할 때 감정선을 찾기 바로 찾아들어가 힘들다. 그러니까 평소에 톤 다운 시켜서 하고 그리고 목소리가 걸걸해가지고는 오빠 색깔 만들기가 다양하게 표현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말을 하지 말아라. 제가 조영구 씨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톤을 낮추고 말을 하지 말라는 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자기 감정이 빠져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노래든. 근데 오빠는 막 안녕하세요 조영구입니다. 예, 저 오늘은 그렇죠. 여러분과 함께 뭐 이렇게 가니까 조영구 씨의 노래는 여기까지. 오빠는 이제 시끌시끌 막 함께하는 노래를 네. 해야 되는 거죠. 사실 네. 저희가 서주경 씨에게 미리 여쭤봤어요. 그렇죠. 선배 가수 서주경이 본 신예 강문경의 매력은 뭐였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무엇이든지 흡수할 수 있는 백지상태. 아, 앞서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깨끗하다 이런 말씀이 있죠. 도화지 같다. 네. 아무도 손대지 않은. 그래서 스펀지 같은. 그리고 판소리 쪽으로만 공부를 했다가 가요로 전향을 했을 때 이걸 끌고 와서 똑같이 같은 창법을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필요할 때 뽑았을 수는 있어도 일단 창고에 넣어놔야 되는 건데 자꾸 접목을 시켜서 노래를 하면 안 되지. 메인이 없기 때문에 안 돼요. 예, 그래서 백지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를 그대로 다 받아들이지 않았나. 와. 저희가 지금 보기에도 마음이 깨끗해 보여요. 일단 절실함은 있되 욕심은 네. 없어 보이는 그런 성품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없어 보이진 않아요. 네. 귀공자 같아. 아유, 그럼요. 좀 있는 네. 집에. 아주 같아. 자존감이 자존감이 높습니다. 네. 네. 그렇게 대표님이 키우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강문경 씨의 매력은 이거래요. 오로지 노래밖에 모르는 외골수. 이런 게 절실함인 건가요? 그럼요. 네. 그리고 문밖 출입을 잘 집 밖을 안 나가고 혼자 다도를 한다거나 어머. 저 예, 차를 내려 마시는 스타일이고 그다음에 저 낚시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노래 공연이 이제 한참 바쁠 때 했다 그러면 저 며칠만 쉬게 해주세요가 뭐 술 먹고 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저수지에 아무도 없는데 가서 막 밤낚시를 혼자만 하는 낚시 그런 거래요. 인생을 성찰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군요. 스타일. 네, 그리고 뭐 야, 그래도 술 한 잔 안 먹으면 좀 그렇지 않아? 제가 와인 공부 좀 해서 어느 정도 되면 그때 막 뭐 한두 개만 사주세요. 뭐 이런 느낌? 혼자 즐기는 걸 소위 막 끼가 많아서 막 네. 주체를 못하는 그런 어떤 유흥 쪽으로는 전혀 없으신. 그 절대 아니고요. 네, 그리고 늘 자기 성찰하면서 생각하는 스타일. 그러면 노래도 즐기는 분이군요. 네, 맞습니다. 노래 속에 빠져 들어가는 걸 좋아해요. 근데 문경 씨가요 사석에서 만나잖아요 정말 얘기 재밌게 너무 철저하게 재밌게 잘해요. 아, 그래요? 수다쟁이에요. 말도 못해요. 점점 빼고 계신 거예요. 지금 내숭이에요. 아니 내숭이라고 창도 잘하고. 아니 웃음소리 자체가 좀 갑자기 하이톤 몇 번 나왔는데 이게 꿈틀거리는 것 같아요. 아니 사실 아무리 옆에 든든한 후원자가 있어도 그 7년의 세월이 좀 불안하거나 초조하지는 않으셨는지도 궁금해요. 초조하죠. 초조하고 그래서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아팠어요. 신경성 스트레스. 그게 좀 제가 좀 활달하고 밖에 이렇게 다니면서 놀기 좋아하고 그런 성격이었는데 서주경 선배님께서 그냥 데뷔를 하고 난 후부터는 그 너의 행동 같은 거를 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좀 누를 필요가 있다. 과거에 있었던 거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 안 된다. 이제 공인이니까 그런 네.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환경을 다 바꿔버렸어요. 네, 그래서 네. 환경이 조금씩 바꿔갔던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준비된 가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선배 가수 서주경 씨가 봤던 강문경 씨의 세 번째 매력은요? 강자한테 강하고 약자한테는 약한 느낌. 이거야말로 최고의 성품 아닌가요?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반대거든요. 네,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고. 서주경 선배님이 딱 그런 스타일이시기 때문에요. 저희 대표님 성격을 제가 봤을 때
갈수록 더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밖에를 잘 안 나가서 뭐 강자, 약자 뭐 이런 걸 논하다기보다 그냥 맞는 얘기는 맞게 하고 어허. 아닌 얘기는 정확히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대화가 안 된다 하면 저는 그냥 그 뒤로 대화를 안 하는 편인 거 그 세 네. 가지는 꼭 정하고 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문경 씨의 삶의 모습이 서주경 씨의 인생 철학과 맞아 떨어진 거예요. 빙의가 됐대요. 본인 말로. 남자 서주경.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이에요. 사실 앞으로 어떤 가수가 되고 싶으신 거예요? 저는 그 경연 프로그램 나갔을 때하고 지금하고도 똑같거든요.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뭐 심박수, 심장 뛰는 그것도 똑같거든요. 근데 변하지 말라 뭐 배신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배신 같은 경우는 제 입으로 그런 단어를 내기보다는 지켜봐 주시는 게 가장 맞는 것 같고요. 노래 흐트러지지 않고 잘 표현하고 맛있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니 뭐 시청자 앞에서 이렇게까지 약속을 하셨는데 배신을 하시겠어요? 네, 배신이란 단어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돈을 많이 벌고 탑스타가 돼서 아니에요, 여기저기 아니에요. 바쁘고 이러다 보면은 이게 흔들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혹의 손길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것만 조심하면 오, 네, 있습니다. 그럴 네. 성품 아니에요. 낚시터 보내달라잖아요. 네. 사람 몰라요. 알아. 자 그럼 우리 서 대표님 이제 네. 막 정말 높이 날아오르기 시작한 후배에게 네. 응원의 한 말씀을 네. 해주신다면? 강문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서주경이 변하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둘 다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저도 이제 현역 가수니까 이제 조금 한 집 내려놓고 움직일 거고요. 강문경은 제가 끝까지 뒷받침하면서 흐트러지지 않게끔 할 겁니다. 그리고 가라고 해도 안 간대요. 네. 네, 오랫동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사실 서주경 씨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당돌한 여자를 청해 들어야 되는데 아우, 아닙니다. 오늘은 대표님으로 나오셨고 네, 네. 또 아마 오늘은 강문경 씨 노래 듣는 걸 더 원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가시기 전에 노래 한 곡 괜찮으시죠? 어떤 노래? 네, 오랜만에 불러보는데요. 1라운드 통과했던 그 검정 고무신. 네. 검정 고무신. 그리는 곡입니다. 좋습니다. 사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가수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도 이름 기억해 주시고 또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곧 서주경 씨를 응원하는 길이기도 하니까요.